제 이름은 강주환입니다. 노래 이 사람이야. 금순이 남편이야. 강주환입니다. 지금도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? 예? 지금도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? 아, 매번 자전거 씬이 첫 씬이고 쟁일 제주도 온 뒤로 계속 자전거만 타세요.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. 첫날은 죽는 줄 알았어요. 아,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, 지금 막 자전거 타는 건지 별로 안 힘들어졌어요. 근데 첫날 와가지고 첫 신이 자전거 신이었는데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. 운동들 하셔야 됩니다. 교복 입는 거 낯설지 않으세요? 전혀요. 뭐 이 부분 게 뭐 얼마 그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부담감은 없습니다. 편합니다. 짝사랑을 이렇게 드라마 같은 사랑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글쎄요, 이제는 짝사랑보다는 같이 좀 좋아하는 게. 아, 그중에서 저희 아버지가 그 지금 주몽에도 나오시는데, 이재용 선생님이십니다.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이제 패싸움을 해서 이제 교무실에 끌려갔다는 정학을 먹었는데, 아버님이 되게 무서우신 분이셨어요. 그래서 다짜고짜 전후 사정도 안 들어보시고 주먹으로 때리시고 막 발로 밟고 막 되게 그러셨는데, 순간 되게 무섭고 막 되게 겁도 났었는데 다행히 그때 그 감정 하나는 정말로 잘 잡혔습니다. 이건 연기가 아닌 실제 같은 그 느낌이었기 때문에 전혀 저 연기가 필요하지 않았고요. 가장 리얼했던 연기를 뽑자면 아마 그 신을 꼭 선택하고 싶습니다.
빨간색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죽음의 의미를 담겨서 그 붉은색도 있지만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긴 오랜 사랑보다는 좀 더 열정적으로 예 순간적으로 그 짧은 시간 안에 몰입을 해서 모든 걸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지금 드네요. 예, IMBC 시청자 여러분, 지금 가을 분위기 있는 가을 계절이 왔습니다. 그동안 멜로드라마에 목말라 계셨던 시청자 여러분들, 11월 10월부터 저와 김하늘 씨, 정혜영 씨, 윤희석 씨 네 명이서 여러분의 그 고여있던 눈물샘을 확실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11월 10월 9시 50분 첫 방입니다. 예, 많은 관심 기대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